우리 기주님 들어올 때 파스 냄새가 되게 심하게 나거든. 몸이 좀안 좋으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우리 기주님이 나한테 올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왔을 거예요. 어? 네.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일할 수 있냐, 없냐, 무슨 직업을 궁금해서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당장 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남편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가정사도 아닌 것 같고. 몸이 안 좋으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뭐 어디를 가봐도 통 이유도 모르겠고 뭐 찍을 거다 찍어보고 뭐 디스크도 아니고 한의원에 가도 안 되고 양의원에 가도 안 되고 진짜 오래 아파요. 마사지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너무 아파서 그래서 한번 이런 거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됐는데 진짜 이게 도통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 우선은 저도 지금 긴장이 좀 되는데, 지금 앞에 왔다 가셨던 분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기운이. 우리 기주님이. 몸이 아파서 다른 것보다도, 지금 정원에서 들어오실 때 제가 뭘 봤어. 뭘 봤는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는 지금 몸이 아픈 거에 대한 이유를 딱히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말하자면, 본인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실 거예요. 왜? 나는 이상한 짓안 했거든. 단지 몸만 아팠거든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제가 보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빙의가 되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면 지금 신당으로 들어오시는데 분리가 되는 게 확연하게 보였거든요. 분리가 되면서 되게 젊은 여자분이 한 20대 초반이나 됐을까? 또는 10대 후반? 머리도 길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그런 여자분하고 분리가 되셨거든. 집안분 중에 그 나이 또래에 일찍 가신 분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제가 친정 쪽에는 없고 얼추 듣기로서 남편 쪽에 시부모님 딸이 예전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사고로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들은 적이 있고 있는 거죠. 네, 시부모님. 딸이 일찍 돌아가셨다. 지금 저한테는 사고로 돌아가셨다 하셨죠. 네, 되게 옛날 얘기인데 제가 듣기론 그래요. 지금 망자님은 네가 시고모의 딸이 맞냐 하니까 맞다 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거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나는 사고자가 아니래. 그래요. 자살이래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참, 이거 점을 봐야 될지 말아야 할지는 모르겠네. 네. 엄마 병 낫고 싶죠? 네, 당연히 그렇죠. 힘드시죠, 많이. 병원에 가도 이렇다 할 뭐가 있어야 수술을 하든 뭘 하는데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이 허리가 뒤틀리는 증상이 나오실 거예요, 위아래로. 허리가 꼬이는 것 같은. 저는 그 원인을 대충 알겠거든. 근데 지금 그게 뭐냐면 무녀의 기준에서는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증명하라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원인도 알겠고 원인에 대한 확실한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칠 자신도 있어요. 그런데 원인과 고치는 과정으로 가기까지 엄마한테 해야 할 얘기가 너무 벅차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너무 당황스러워. 지금 카메라 앞이고. 제 허리가 아픈 게그 시부모님 따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게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시고. 상황에 따라서는요. 자, 엄마. 엄마 견딜만 해요? 살만 해요? 아니요. 어떻게든 고쳐야겠어요? 네, 일상생활도 너무 멀지.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그럼 고쳐주세요, 선생님.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지금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할 건데, 몇 가지, 지금 영가 얘기만 들어서는 제가 확인할 바가 없거든요? 제가 엄마한테 질문을 할 거고, 만약에 맞아 떨어진다면, 하루아침에도 손바닥 뒤집듯이 엄마 병이 새삼스럽게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질병이었어도 그게 바로 귀신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제가 지금 두려운 건, 자, 엄마.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지피는 거는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처음에 들어오실 때 그랬잖아.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 없다고. 그리고 성실한 남편이고요. 자상하시고요. 엄마 몸 아픈 만큼 많이 옆에서 챙겨주시고 아껴주시는 남편이에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병이 나으려면 과거지사 얘기를 제가 해야 할 건데 엄마 만나기 전 얘기예요. 저 전이요. 조금 짐작은 하실 수도 있지만 물어볼게요. 자, 영가가 말씀을 하신 건 차남이어야 한답니다. 남편 형제가 모두 몇 형제예요? 삼형제요. 삼형제. 본인 남편은 몇째예요? 둘째요. 보통 차남이라고 하는 것은 장남을 뺀 나머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둘째, 셋째가 걸리는데 그 중에 머리 벗겨지신 분이 누구예요? 도련님하고 저희 남편 다 대머리예요. 엄마, 자, 도련님하고 남편 중에 왼쪽 팔에 줄이 거 있는 사람 누구야? 칼자국. 저희 남편인데요. 제가 짐작하는 것도 많네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 태도가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듣지 마세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우선 나아야 되겠고 과학적으로 의술적으로는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여태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오늘 이후로도 나을 수 있어요. 너무 말 같지 않은 얘기지만 근데 그동안의 오랜 세월 고생하신 거에 대비해서 한 번쯤 속는다 생각하고 해보실래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낳고 싶죠.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무섭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남편한테 다른 마음을 먹으시면 안 돼요. 네,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네. 당신 만나서 한 번도 속삭인 적 없고 실망을 준적 없는 남편이에요. 당신 아픈 만큼 많이 챙겨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아껴준 남편이에요. 제가 남편 어린 시절 얘기를 한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왜 고모 딸이 당신한테 빙의가 돼 있는지. 고모 딸 얘기로는 나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자살을 한 거라 합니다. 교통사고였지 않나요? 그건 모르시겠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은 다 교통사고라고 했는데요. 영가님은 제가 교통사고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물에 빠진 사고도 있고, 낙마 사고도 있는데. 근데 영가님 말로는 나는 차에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사고가 났지, 응? 왜 자살기라고 낙인을 찍으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있는데, 오빠와 약속을 한게 있다 그래. 그게 저희 남편.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준 힌트가 차남이고 왼팔에 줄이 거 있고 머리가 벗겨진 양반이라 그러시거든. 근데 그분과
동반 자살을 약속을 하셨어요. 왜 동반 자살을 했는지까지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래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너무 어려서 무분별하게. 형제끼리. 그렇게 두 분이서? 네. 믿어도 되는 얘기일까요? 만약에 그래서 내가 당신 병을 낫게 한다면 믿으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내가 당신 병을 낫기 위해선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당신이 가정생활에 태도가 바뀔 것 같으면 듣지 말고 나가시라고. 낫고 싶다면서. 낳아야겠다면서. 신신당부 했잖아, 지금. 한 번도 결혼 생활에 실망 주고 당신한테 못되게 굶은 거 하나 없고 실수한 거 하나 없고 성실하고 착하게 그지없는 남편인데 어릴 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릴 적 얘기를. 네, 그러면은 제 얘기 아직 다 마무리 안 됐어요. 근데 두 분이 좋아하신 것 같은데 임신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여자분께서. 그래서 어린 나이에 감당들이 안 되시니까 자살을 선택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모딸은 교통사고, 놈들이 보기엔 교통사고지만 이분은 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신 모양인데, 그러고 나서 당신 남편자는 자살을 팔로, 칼을 팔로 걷는 자살을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살아나셨어요. 오빠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철석 같은 그 약속 믿고 기다리신 망자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고 당신이란 사람이 생겨나서 본의 아니게 오빠를 떠나지 못하고 당신 곁을 맴도는 거예요. 너무 지어낸 얘기 같고, 너무 황당한 얘기 같지만, 이 무녀는 무슨 근거로 여태까지 당신 남편의 왼쪽 팔에 줄이 거 있으며, 당신 남편의 머리가 벗겨졌으며, 응? 당신 남편이 차남이며, 당신, 저기 뭐야, 시고모 딸이 왜 사고로 돌아간 줄 아는 것도 찾아내기 어려운데 교통사고라고 딱 집어 어찌 알아내겠습니까, 전들. 제가 이 얘기를 여기까지 풀어온 데는 분명히 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요. 낳고 싶다면서요. 의사는 해줄 게 없고, 앞으로도 해줄 게 없을 병이에요. 당신이 병이 나으려면, 무녀는 잊혀져 있는 저 망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새삼 기억하고 천도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럼 재활이가 나사야 선생님?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니요, 확신해요. 남편한테는 아픈 모르죠. 상처일 걸 생각해 보세요. 다시 얘기를 꺼내면 그 사람한테는 큰 상처고, 인정을 할 수도, 부인을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 본인만은 진실을 알 텐데 당신 얼굴을 어떻게 볼 겁니까? 당신이 병을 낫기 위해서 과거지사 묻고 건강해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용군! 잠깐 들어와봐.